당신 그 천만 원 어디다 썼어? 아 제발 그것 좀 안 물으면 안 돼? 어디다 썼어? 또 주식해서 날렸어? 어디다 썼냐고! 아 쓰긴 누가 써? 쓰지도 않고 뭐 했어 그럼? 아 누구 꺼줬어? 누굴 꺼줘? 아 나중에 얘기해 줄게. 어디 가? 물 먹으러 간다. 누구 꺼줬어? 말 안 해? 아. 누구 꺼줬어? 꺼줄 만한 사람이 있어서 꺼줬어. 쫓아오지 마. 누구 꺼졌냐고? 지금 쫓아오지 마. 아, 그만 쫓아오라니까. 누구 꺼졌어? 진짜 끈질기다 정말. 누구 꺼줬어? 이거야 검찰에 불려가서 취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. 누구 꺼졌냐고? 아 그만 좀 하라니까. 따라오지 마. 아, 제발 어? 무서워 죽겠어. 엄마, 나 이 여자 무서워서 진짜 못 살겠어. 아, 진짜. 따라오지 마! 제발 따라만 오지 마. 여기서 한 발만 더 따라오면은 나 옥상에서 떨어져 죽을지도 몰라. 따라오지 마. 따라오지 마. 따라오지 마. 그 돈 어디다 썼는데? 아, 제발 그만 좀 해요. 뭘 그만해? 난 이제 시작인데. 인간에게는 마지막 존엄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. 나요 죽어도 말 못해요. 뭐? 마지막 존엄성? 내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아니지만 고문을 당해도 말 안 해요. 너 혹시 그 옆에 내 꽂았어? 조용히 좀 해요. 나한테만 말해봐. 괜히 집사람한테 말하지 마요. 죽기 전까지 시달리다가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입도 뻥긋하지 마시라고요. 정말 그 옆에 언니한테 꽂은 거야? 언제 받으려고 그 돈을 꽂아?